수익률 몇백 퍼센트를 보장하겠다. 상한가 종목을 알려주겠다. SNS를 통해서 이런 주식 투자를 권하는 문자 심심찮게 받고 계시죠? 이러한 불법 1대1 투자 자문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솔깃할 만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하루에도 여러 번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해 보면 다음 게임 같은 종목의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금 보수는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손해가 안 나요, 회원님. 1대1 채팅방을 통해 오를 종목과 매수액, 매도 시점을 알려줘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가입을 망설이자 추천 종목 중1000%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다고 광고합니다. 만약 190%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30%씩 6개월이면 180%잖아요. 저는 근데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190% 수익률을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회비를 전액 돌려드리는 조건을 걸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믿고 투자한 이들은 어떨까? 한 온라인 카페에는 환불을 받으려니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돌려줬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SNS 사이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사 투자 자본업자는 그 자본시장법상 개별 투자분이 응대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무등록 투자 자문 행위 등을 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 감독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유명인 등을 사칭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도 성행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